수도권 브리핑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된 걸까요? 교사 10명 중 8에서 9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위원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도민참여단은 출생, 육아, 돌봄의 현장에 있는 도민과 가족 친화 경영 인증 기업 대표, 사회학자, 육아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드론 택시가 서울 등 수도권 항공을 날아다닐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1단계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노선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18km, 잠실에서 수서 8km,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 14km, 인천 드론 시험 인증센터에서 계양 신도시 14km 등 4개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실증 사업을 통해 비행 노선과 기체 등의 안전성과 소음 등을 검증한 뒤 2025년부터 드론 택시 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옛 경인 고속도로였던 인천대로를 일반 도로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말 시작합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구간은 서인천 나들목부터 인천 기점까지 모두 10.45km 구간인데요. 인천시는 도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 중앙부에 공원 녹지와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 기점에서 주안산단, 주안산단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2단계로 2027년까지 진행합니다. 생후 60일 된 아기를 학대해 다치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아내 C씨는 지난 12일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B군은 진단 결과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룸카페를 탈법으로 영업해온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룸카페는 5곳이지만 17곳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영업 중단 또는 폐업하거나 준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룸카페 5곳은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